안녕하세요. 오늘 판매 생산입니다. 자연산 농어이고요. 가장 큰 것이 지금 5.9kg고요. 제일 작은 게 2.5kg인가? 6kg입니다. 서역장댁에서 보내드리니까 받으시면 바로 썰어서 접시에 올려서 놓고 드시면 되고요. 뼈는 따로 같이 포장해서 보내드리니까 매운탕이나 지리탕으로 드십시오. 이게 지금 점이 없죠. 그죠? 자세히 보시면. 이건 표준명으로 농어입니다. 농어. 또 방언으로는 민농어라고도 하죠. 참고하시고요. 다음으로는 백미 파죽입니다. 봐볼까요? 그렇지, 엄청 큰데 이것은 28cm 다 되죠, 그죠? 근데 큰 것이 많이 없네요. 27cm 정도 됩니다. 우시아 속살 차이 있어요? 우시아는 크니까 지금 한쪽으로 빼놨고요. 뒤집어 볼게요. 24cm가 좀 넘죠? 보편적으로 23cm 이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좀 작은가? 이게 작아, 얘가 작나? 얘가 더 작아 보이는데. 23cm가 넘죠? 24cm 되죠? 백미 파족인데요. 세어보니까 104마리고, 104마리가 올라가고요. 104마리입니다. 15.7kg 나옵니다. 마리당 기본 23cm 이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24에서 25cm 왔다 갔다 합니다. 자, 120미 파죽입니다. 자, 우시알은 이것도 23cm 왔다 갔다 합니다. 잘렸네. 보리가 23cm 되죠. 좀 넘죠, 이렇게. 얘는 25cm가 되어버려요. 이게 차이가 있어요. 자, 이건 120mm 파죽입니다. 뒤집어볼게요. 얘도 23cm가 넘어요. 대충 재봐니까. 다른 거. 좀 쬐까는 거지. 어떤 거 쬐까는 거냐, 이거. 봐보시오. 요거? 요거 제일 쬐까네 보이는데, 그죠? 그 23cm는 나오네요. 그죠? 23cm 내외라고 보시면 돼요. 120미 파조기를 재니까 128마리가 올라가고요. 아니, 126마리가 올라가고요. 15.8kg 나옵니다. 요것은 23cm 그냥 넘어요, 평균적으로. 23cm 좀 넘는다고 보시면 돼요. 백미하고는 차이 자체가 틀리니까. 그 다음에 140미 파죽입니다. 이건 22cm 이상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보시면 23cm 나오죠. 딱 보시면. 그죠? 또그 옆에 위치 나란히 재볼까? 이것도 140마리가 넘을 거예요. 22cm 정도 넘고. 맨 가위치 재볼까요? 이 3cm 되어버려. 이렇게 차이가 있어요. 자, 어떤가? 요거? 제일 작은. 22cm 넘는다고 보시면 돼요. 140mm 파죽이는. 뭐, 이거 재볼까요? 봐봐, 23cm 나오잖아요. 좀 들뚱말뚱하고.
여기 눈금이 살짝 마였어. 잔이 마였어요, 눈금이. 이게 3cm 나오죠. 22cm 왔다가, 22cm, 23cm 사이라고 보시면 돼요. 140미 파죽입니다. 162마리가 올라가고요. 16.6kg 나옵니다. 정상품 160미 참조기입니다. 평균적으로 15.6kg예요. 이거 기계로 선별하기 때문에 큰 차이가 안 납니다. 샘플로 이렇게 보시면 상처가 안 나는 파죽이에요. 21에서 22cm 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번 뒤져볼까요? 이렇게요. 22cm가 좀 넘죠. 자, 이거 뒤집어볼게요. 160미 참조기입니다. 파죽이 아니에요. 자, 22cm가 넘죠. 속시알인데. 그다음 또 다른 거. 한번 재볼까? 이것도 22cm 나오죠. 15.4kg입니다. 자, 우미 못갈치입니다. 3.7kg, 4.2kg, 3.6kg, 3.3kg, 3.1kg 차이 있고요. 3kg에서 3.1kg 사이로 재고요. 6마리짜리입니다. 자, 손가락을 보시면. 그 다음에 얘는 7마리짜리. 보시면요. 자, 이건 6마리짜리. 크기 차이 있어요. 7마리짜리에. 자, 40미 병어입니다. 크기 차이 있어요. 10.4kg. 그 다음에 8.9kg. 그 다음에 10.5kg입니다. 그리고 문어 한 마리가 2.3kg, 또한 마리가 1.9kg고요. 돌문어입니다. 피문어 아니고. 그리고 군평선이 38마리 올라가고요. 5.2kg입니다. 그 다음에 거시삼치 16마리가 11.8kg 나가고요. 그리고 25마리가 12.3kg 나갑니다. 그리고 밴댕이 13.4kg 나가요. 뼈꼬시 해갖고 병어처럼 쌈장에다가 참기름 넣고 양념해가지고 밥 조금 얹어서 같이 드십시오. 그리고 아기가 12미, 12마리가 20.7kg 나갑니다. 제 잡어는 손질 못해서 미안해요. 그 받으시면은 선도가 좀 떨어진 게 뱃살이 좀 상한 거 있을 수도 있습니다. 보면 깨끗하긴 한데, 그래도 안 하고 또 손질 한 것과 겉에서 보는 것 차이가 있어요. 가위로 잘라내고 하시면 돼요. 잡은 아직 손질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좀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등태거입니다. 암치고요. 7.6kg, 7.6kg, 7.4kg, 7.5kg입니다. 세 마리예요. 이거 바로 썰어 드셔도 되고 찜이나 아니면 숙성해서 홍어처럼 해서 드셔도 됩니다. 맛있게 드시고 건강하십시오.